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물원 컨셉트의 실내 정원이 멋진 신상 카페 화성 바스타미를 소개합니다. 2024년 7월 11일에 가오픈한 신상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동탄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중미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높은 층고의 건물 구조와 전반적인 컨셉트가 일산의 대형 식물원 카페와 유사해 보였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통유리로 자연의 모습과 채광을 즐길 수 있고 콘크리트와 철골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1층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앙에 분수대와 연못으로 실내 정원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전면에 통유리로 초록의 풍경을 담아내 실내 정원과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치형 구름다리는 포토존 역할을 하는데요. 연못 속에는 철갑상어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4인석의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고 중간중간 커다란 화분으로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2층은 계단과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난간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정원을 투명하게 내려다볼 수 있고 1층보다 테이블 간격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2층도 통창으로 바깥 풍경을 즐길 수 있는데요. 초록의 나무들이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안쪽으로는 평상형 자리가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삼각지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공간에는 단차를 나눈 평상형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층은 아직 미운영 중이며 정식 오픈 때 공개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음료 가격은 5,700원부터 8,200원 사이이며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하는 다양한 베이커리를 판매하는데요. 커다란 장에 진열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보였습니다. 피자, 파스타와 같은 식사 메뉴를 판매합니다. 1층 뒷문으로 나가면 야외 정원과 연결되는데요. 이제 막 조성 중인 단계로 가볍게 걷기 좋은 규모입니다. 초록 통창뷰와 실내 정원이 멋진 화성 바스타미 어떠셨나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발빠른 정보와 소식, 영상으로 담지 못하는 더 자세하고 솔직한 리뷰를 공유하는 멤버십 전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